이번 시간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의 부도주택의 매입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임대주택을 부도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부도 임대주택은 일단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들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부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특례 규정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해당 이제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특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매입한 이제 부도 임대주택을 다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단 일반적인 이제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고, 첫 번째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부도 임대주택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주택은 따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한 부도 임대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입과 관련해서 지정 고시하기 전에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원래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동의를 했다. 매입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 매수할 권리, 즉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때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정의 제공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할 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제공을 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청할 때는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걸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례가 이제 적용되고,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매입에 대해서 동의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때는 이때는 매수 신청 보증금 제공하지 않는 것, 이 규정 그대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존 주택, 등과 관련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이제 범위와 관련해서 종전에는 주택, 즉 단독주택하고 그다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만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상이 확대가 돼서 주택 등이 다 해서 나와 있는데,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건립사항시설, 그 다음에 제2종 건립사항시설, 그리고 이제 노이자시설. 여기 이제 노이자시설에는 주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대상물과 관련해서도 각각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대상이 주택에서, 주택 이외에 그 밖에 이제 이와 같은 용도와 관련해서도 매입해서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 이외 자기대인데 일반 민간입니다. 그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줄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제안할 때는 대상자, 즉 공공주택 사업자 외자는 대상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매입과 관련해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대주택의 인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재정비촉진사업이나 또는 정비사업에 따라서 건설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해당되는 이제 임대주택을 자 국가 등에게 이제 인수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때 이제 임대주택 인수와 관련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되는 이제 이와 같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여기 이제 사업 시행에 따라서 건설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이제 인수해서 해당되는 3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기존 주택은 매입뿐만 아니고 임차, 즉 공공주택 사업 자가 임차, 즉 빌려서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급 방법,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에 공급하고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공공주택에 공급 중에서 주택에 공급. 자, 여기서 공급은 분양주택일 때는 분양, 그 다음에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공급이고, 이와 같은 이제 공급 등과 관련해서 입주자 자격, 즉 분양 받을 사람 또는 임차인과 관련된 입주자 자격, 그리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된 방법. 자, 이런 부분은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과 관련해서 각각 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주택일 때 자,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 즉 소유권 이전해주는 것과 같은 주택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할 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해서
공공 분양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100분의 50 이상 해제해서 공공 분양 주택을 건설할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특별 규정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관련해서 자, 중복해서 입주 또는 중복해서 임차계약을 체결했는지 자, 이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복해서 입주 또는 중복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되는지 이분과 관련해서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확인과 관련해서 임차인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의 운영하고 관리와 관련해서 있고 여기 이제 운영하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임대료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최초 임대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임대료 범위에는 월 임대료뿐만 아니고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한 최초의 임대료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최초 임대료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이 표준 임대료와 관련해서 그 표준 임대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게 원칙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일 때는 이 부분 적용 안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대형 임대주택이고 이분은 임대료를 꼭 낮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월별로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분양 전환할 때 납입하는, 납입해야 되는 분양 전환금을 미리 사전에 분할해가지고 납부하는 이와 같은 임대주택이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주택은 월별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월별 납부하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즉 임대보증금만 납입을 하기 때문에 뭐 임대료하고 보증금 두 가지를 기용하는 이와 같은 표준 임대료 자 이게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분납 임대주택하고 장기 전세 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별도로 기준과 관련해서 고시를 하고 이 부분은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상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임대료 그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 전환은, 자,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상호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정해져 있는 임대료 비율을 낮추고,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반대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뭐, 임대료 비율을 높이는 것, 이와 같은 걸 상호 전환, 이렇게 표현하고, 상호 전환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때는 상호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초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상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납 임대주택의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주택은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 전환 가격, 즉, 미리 납부하는 분양 전환 가격, 분양 전환금을 고려해서, 표준 임대료를 국토교통 장관이 따로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은 월별로 납부하는 임대료가 없고 임대보증금, 즉 전세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최초 임대보증금, 정하는 기준. 자, 주변, 비슷한 유형의 주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한 금액의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보증금, 즉 최초 전세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80%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자, 그래서 뭐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되는데 기존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 이때 이제 임대료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때 이제 감정평가한 가격의 50%로 해서 각각 최초 이제 임대료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율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료 증액.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이제 증액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5% 100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적인 이제 한도는, 증액할 때 1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액이 있은 이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과 관련해서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이 증액이 된 경우, 자, 이때 이제 임대보증금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분할해서 납부한 건 증액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한 후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1년 이내 3회에 걸쳐서
분할해가지고 납부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기준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조건 결정할 때, 즉, 임대료, 임대보증금 결정할 때, 차등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인데, 자, 이때는 소득 수준 변화 등이 있어서 임대료 변경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총액 제한이나 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이런 부분은 각각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대료 기준과 관련해서 뭐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일 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분 적립형이니까 지금 소유자가 전적으로 다 토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다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소유권을 공공주택사업자하고 함께 공유, 즉 지분 형태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로 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동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로 해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가까이 이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내용은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임대차와 관련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 자, 이분은 법에서 이제 법정 서식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공 임대 사업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뭐 임대료하고 임대료 증액,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이런 내용이 각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 대상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기간 2년 이내로 해서 정한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양 전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1년 해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등을 거절할 수 있는, 자, 거절 등의 이제 사유가 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서 했던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 부분 좀 함께 봐주시면 되고, 약간 주의하실 것. 그래서 월 임대료 연체 부분, 자, 민간 임대주택하고 같습니다. 기간은 3개월. 3개월 이상, 그리고 연체가 연속하여 이게 들어갑니다. 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가 된 경우. 자, 이때 거절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분납 임대주택일 때는 납부해야 분납금입니다. 그래서 분납 임대주택일 때는 납부해야 될 분납금과 관련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대료, 월 임대료 연체하고 분납금 연체 가장 큰 차이점.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월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상 연체인데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이때가 거절사유고, 분납금과 관련해서는 그냥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때, 그래서 여기는 연속하여 이게 요건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월 임대료하고 분납 연체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때는 해제, 여기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계속 임차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사유에 의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때는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뭐 계약의 해지나 해지,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소유했던 것 해소, 즉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혼인 등의 사유에 의해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때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가 14일 이내 전출 신고가 돼서 세대가 분리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해제 등의 사유 여기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관련해서 입주자 선정하고 나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임차인 모집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임차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여기 이제 사유는 민간 임대주택의 사유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이제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전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예외란 건 임차인의 이제 지위를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 사유는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의무기간이 10년 이내인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생업 등의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이때는 양도 또는 전대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유, 건물화 생업,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사유에 의해서 주거를 이전을 하고,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또는 군, 구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와 관련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리하고 이전하는 거주 지역이 최대 직선 거리로 해서 최대 직선 거리로 해서 40k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생업상 사정에 의해서 일단 이전할 때 조건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내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상속이나 혼인을 사유로 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할 때, 이때도 지위에 양도한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머무르는 경우다. 근데 이제 여기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국외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해외 체류가 2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기간 2년이 아니고 1년이 적용됩니다. 주택법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뭐 지방 이전에 따라 부여가 되어 있는, 즉, 공급하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까지 전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이전하거나 신행정 수도 뭐 관련해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뭐 도청 이전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뭐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해당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에 의해서 해당된 공공주택에서 이제 퇴거할 때, 함께 거주하고 있던 배우자나 또는 형제 등이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때는, 명의와 관련해서 명의, 뭐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서 계속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분정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소유지분이나 입주자 선정된 지위, 자, 이건 최대 10년 10년 이내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제 전매하거나 전매 등과 관련해서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분정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 공급이 된 경우, 이때는 공급받은 자와 관련해서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5년 범위 내에서 각각, 대상 주택에 이제 실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 의무가 이게 적용되죠. 그 여기 이제 두 가지 기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양 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전매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전매가 허용이 돼서 전매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주의하시고, 공공주택 거주실태조사, 그 다음에 입주자 자격 제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특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특별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급을 할 때 한매 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매 조건과 관련해서는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 공급받으면 마찬가지로 거주 의무, 이게 적용됩니다. 이때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공공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각각 임대 의무기간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최장 50년, 그 다음 30년, 20년, 그 다음 10년, 그 다음 5년. 자, 이렇게 해서 규정되어 있고, 대상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통합
통합 공공 임대주택 라인인데 그 세 가지는 30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 20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조건 신고할 때 뭐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의무 기간. 그리고 그 밖에 공공 임대 주택은 의무 기간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출제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임대 의무 기간 내는 원칙권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 자, 이때는 의무 기간 내라도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임대하고 있던 걸 지방공사에다가 매각한다. 그럴 때는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매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해서 계속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임대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임대 의무 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경과한 경우. 2분의 1 이상이 경과한 경우, 이때는 임차인하고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협의가 됐다. 그럼 이때는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분양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예외 세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 자, 임대 의무 기간이 다 경과, 즉, 지났습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임대주택에, 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분양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우선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자임을 요건을 하는 경우하고 무주택자 요건이 안 들어가는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주한이고 분양 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무주택자 요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입주한이고 상속 판결 혼인으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서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무주택자 요건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권을 양도받아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무주택자 요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착순 방법에 의해서 입주했다. 그럼 이때는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요건에 무주택자 요건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무주택자 요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요건 대상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분양 전환 대상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통보가 있게 되면 우선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분양 전환 계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이때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분양 전환에 대한 계약 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 기간이 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 의무 기간이 10년 이내일 때는 6개월이 적용 안 되고 12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자, 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대상자가 우선 분양 전환과 분양 전환과 관련해서 거절한 경우 이때는 제3자에게 각각 매각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양 전환에 따른 가격 산정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은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균화하고 이때 이제 감정 평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감정평가 비용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감정평가 실시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장군수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공주택 사업자나 임차인 2분의 1 이상 임차인을 대표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다시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재감정에 따른 비용은 이의신청한 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전환 가격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가 나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 대부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특별한 건 선수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공용분의 관리와 관련된 관리비를 미리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각각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즉, 입주해서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유지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걸 이제 선수 관리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수 관리비를 일단 미리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주 가능 일정까지 관련해서 관리주체에게 선수 관리비를 각각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는 원래는 공공주택사업자한테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해서 반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개념은 민간임대주택하고 똑같고 특별수선충당금 부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적립요일이 민간임대주택하고 좀 다릅니다. 그 적립요일이 두 가지. 자, 1만 분의 4를 적용하는 거하고 1만 분의 1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1만 분의 4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도 아닌데 임대의무기간이 50년, 30년, 20년
여기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그럼 이때는 국토위생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3입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 5년인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달리 적용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 충당금은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명의로 예치를 하고, 이때는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하고 차이점, 시장구수구청장하고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차이점이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은 민간임대주택하고 같습니다. 미리 관할 시장구수구청장하고 사용과 관련해서 뭐 해야 되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간임대주택하고 좀 차이점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